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소재 의대는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고, 2,000명 가운데 82%를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됐는데요. 강원 지역의 경우 강원대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 원조의대 그리고 한림대 등4 곳의 의대 정원이 165명 늘어납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한층 격화될 전망인데요. 대체 환자와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앉아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이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생 네, 승방송 더이스야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분 전문가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국회의원에서 재해 농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은나 황영철 전 국회의원, 교수계 핵인사 돌아온 카레이스키 김영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신당 창당 열흘 만에 가입 당원 수가 10만 명을 넘겼고요. 미래대표 정당 지지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사 인 이슈에서는 조국혁신당 돌풍, 미래대표 강원 인사 국회 진출은 이한 주제로 탈탈 털어 볼까 합니다. 어, 예상치 못한 변수의 총선 판세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두 분은 조국혁신당 돌풍의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황전 의원님. 어, 돌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선거 판세 전반을 흔드는 돌풍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는 분석하기 좀 어렵고요. 어, 아마 야권 내부에서는 아마 돌풍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야권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세력이 조국 현신등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 내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분화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아마도 이재명의 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반감이 좀 작동이 됐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공천에서 어떻게든 탈락한 세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반명 친문 세력들이 아마 조국혁신당으로 상당히 지지를 옮겨갔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 아마도 강한 반윤 색채를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정증을 보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에서 좀 벗어난 진보진영의 인사들이 상위순번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이거는 오히려 진보당, 민주당의 정체성은 조국혁신당이 더, 더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어, 조국혁신당으로 어, 민주당의 지지세력이 상당 부분 옮겨가는 형태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어, 전반 전반계는 어,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강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추스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 선거 막바지에 어, 끝까지 표심이 어떻게 작동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실 신당을 창당을 하고 그것을 끌고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방송에서도 상당히 저도 부정적 의견을 냈었잖아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주길 원했다고 하면 사실 이분들은 그것을 해내지 못한 거죠. 그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이 진보 인사들만이 지지한다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 중에서도 사실 지금 국민이 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 이게 여기도 기댈 곳이 없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한 분들이 좀 많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대 양당의 싸움에 사실 거대 야당 측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사실 이게 얘기하면 되겠지만은 서로 좀 눈치 보냐고 얘기 잘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뭐그 딸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하면 좋겠지만은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죠. 하지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듣고 사람들이 아 이제 뭔가 좀 변하는 것들이 개혁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정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소위 말하는 새로운 인물로서 음, 제삼의 정치 세력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형태로 한다면 교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있는데 아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강성 민주 민주당의 강성 세력들 어,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더 집요하고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음. 또 맞서라는 그런 세력들이 조국 혁신당에 더 네. 어, 많은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이준석. 게제3 신당 세력이라든지 지지 세력이라든지 보수 진영의 세력들이 조국 지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막 극히 일부라고는 뭐 아주 없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의미 있는 지지는 네.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듭니다. 지지 세력과 관련돼서는 두 분이 좀 차이를 보이셨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 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런 전략이 약간은 통하는 분위기인데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와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는다면은 야권 파이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민주당 지지층들은 네. 민주당을 찍습니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층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거예요. 근데 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주당의 탈락 인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공천이나 이런 게 탈락했다 그래가지고 조국 혁신당에 간 사람이 없어요 예. 대부분이 지금 인낙연이나 지금 이제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수층에서 이탈하는 표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는 계속 보수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기는 훨씬 쉬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문제는 이종섭 대사 장군권, 호주대사, 그 다음에 황상무수석 비서관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조국혁신당이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아 카타르시스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요한 건 어디까지 이것을 끌고 갈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어째 지금 현재는 돌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양전 의원, 글쎄 조국혁신당이 어,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 아니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아, 참신하고 의미 있는 반대를 하는 제3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성향은 분명히 드러난 정치성향 아니겠어요? 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수열전하러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 그런데 그런 복수열전을 하고자 하는 세력에게 힘을 밀어주는 것이 보수진영이라든지 중도진영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오히려 강한, 어, 어, 민주당의 강성 세력들이 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밖에 없어요. 어, 어쨌든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어, 뭐 아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군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우군이 많아지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어~ 민주 어, 당의 위성 정당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지지도가 나오다 보니까 예. 이거는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다 보니까 아차 하는 것이죠. 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조국 혁신당에서 상당한 의석수를 차지하는 정도의 어~ 비례대표를 당선시킨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총선 사일공 총선이 끝난 이후에 국회 지형이 상당히 달라질 우려가 있고 또 민주당의 지형이 굉장히 또 분하다고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 친문 세력들이 다시 조국혁신당과 함께 하면서 전체적인 민주 진영의 진보 진영의 판을 흔드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어, 이제서야 이제 민주당, 어, 위성정당 지키기에 더 세게 나섰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놀란 거는 이재명 대표가 놀란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더 많이 놀랐어요. 왜? <laughs> 그동안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만 때려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갑자기 조국 혁신당이 등장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비례표를 대 얻어가고 있는 형성자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까지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제 과거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만큼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쓸모를 다 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언론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표를 얻는다 그러면 그 비례대표표가 국민의 힘으로 가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겠습니까? 그것도 명확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만이 가져가도 나쁠 게 없어요.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laughs> 일각에서는 한동훈 효과가 임기에 채달했다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 예. 반 이재명이나 운동권 청산 구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황전 의원님은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네, 뭐반 어, 이재명이라는 구도 또반 운동권 음, 세력. 구도, 이런 구도는 국민들에게 별로 어,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것은 오히려 이데올리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어, 차기 윤석열 정권이 남은 3년을 어떻게 어, 정책을 잘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 민생을 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몰아달라는 형태의 그런 호소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 야권을 심판하자는 것은 국민들한테 잘 이렇게 어, 이해가 게이 가지 않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 네. 것이거든요. 직권여당은 집권 직권여당이 집권 어떻게 잘할 것인가, 국민을 어떻게 잘 먹여 살릴 것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형태의 어,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네.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더 정책적인 측면을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당과 또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굉장히 전잘 가져가고 있다고 봐요. 그 점에 반해비 반해서 오히려 용산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은 그런 국민적인 변화의 요구에 좀 둔감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용산발 리스크가 어, 수도권에서 올라가던 국민의힘의 지지율 그리고 어,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해볼 만하다고 했던 부분들을 다시 주저앉히는 형태의 다시 내리막을 어, 가져오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끝날 때까지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더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교수님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어, 우리 음, 뭐황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들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집권당은. 어쨌든 그 진권이 있을 때 나타난 선거는 대부분 다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맞고요 야권 심판을 해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한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세간에서는 사실 이제 조국 대표는 더 이상 이를 게 없다 지금 이제 정경심 그 저기 막 교수라든가 딸 같은 경우에는 본인조차도 서울대 교수조차도 이미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이 잃을 게 없다. 더 이상 자기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 에 김건희 여사 이런 분들은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부터 이제 아마도 조국 대표는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키워 나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국 대표도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국민들이 어 그거 맞다 아니 왜 얘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지 누구에게는 뭐 오십 번백 번에 이런 뭐 조사를 하고 누구는 한번 부르지도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세간에 돈다고 하면 결국 그거는 지금의 조국 입장은 아 동정심 연민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이 동조한다고 그러면 이 선거 막판까지 조국의 에. 예, 뭐 돌풍은 갈 것이다. 이렇게 네. 볼수 있는 거죠. 왕자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음,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국민을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켜 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어, 어떤 박해를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라는 그런 논리로 그것을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어떤 정치 세력화라는 자리를 통해서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고 안 갚음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다시 등장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 봐서도 어,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를 비롯한 거기 소위 말해서 비례대표 순번에 올라온 면면을 봤을 때 그러한 정치 세력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어쨌거나 어, 뭐 정치라는 것이 어, 뭐 진보와 보수도 있고 또각 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은 어뭐좀더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다만 중도 세력들이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정치적적인 입장들을 어,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결정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끝까지 어,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겸손한 자세로 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표한 네. 표를 한 호소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네.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야 네. 지역구 공천 마무리되면서 어쨌든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도 관심 모아지고 있죠. 강원 네. 출신과 강원 연구 인사들의 비례대표 당선에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강원도 지역구 여석에 대해서 강원 출신 강원 연구 비례대표가 많으면은 교수님, 강원도 정치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역 연고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도 중요하고요.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중요하고 예. 지역 인사들 중에 다른 지역에 나가 가지고 국현이 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결국은 많으면 많을수록 강원도의 잠재력 정치력이 확대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발전에도 아무래도 이분들이 국회만 있으면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뭐 예산 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따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강원도 인사가 어느 지역에 갔는지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뭐 강원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전원도 마찬가지 의견이실 것 같은데. <laughs> 이게 강원도 국회의원이 8 명인데요. 네. 여덟 명이 각 상임위에 다 배치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예산 심의도 각 상임위별로 하는데 그때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는 데서는 강원도 목소리를 잘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강원도 연고 의원을 찾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예. 제가 뭐 현역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가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8명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영고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국회의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 예산 투쟁이라든지 법률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원도 이익을 위해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영구를 가진 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것이 대단히 음. 강원도 발전에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요 그렇죠.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순번 명단 발표했는데 황정 의원님 춘천 네. 출신의 진종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 네. 어 순번이 좀 빨라요. 4번 배정받았는데 네. 어떤 역할 기대하세요? 아 일단 뭐 진정호 비례대표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체육계 인사잖아요. 네. 그러 그러니까 체육계 인사기 때문에 체육계의 입장들을 잘 대변하는 역할을 하라라는 그런 직능적인 역할을 먼저 줄 거예요. 네. 그러나 어쨌든 진정호 후보가 어. 강원도 연구가 지금 여러 뭐 강원도 연구 후보들이 다른 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강원도 연구가 제일 강한 네. 분이 춘천에서 태어나고 네. 춘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어, 아마도 어, 저 다음 국회에서 강원도 입장을 대변하는데 여타 다른 어, 연구 의원들보다도 더 열심히 네. 해줄 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 기대합니다. 네. 도출신 후보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률원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백승아 전 강원 교사노조위원장이 3번, 원주 출신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 16번. 뒤를 이어서 정선 출신 전혜연 전 한국여선수련원장이 25번, 춘천 출신의 허소영 전 도의원이 27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에 비례대표 후보 순번 지정을 위한 국민투표 진행했는데요.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지낸 박은정 전 검사가 1번으로 선정이 됐고, 김선민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 원장은 5번, 홍천 출신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은 6번,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를 역임한 김영현 문재인 정부 법무비서관이 14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원주 출신 이기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예비후보 1번으로 등록 누락자가 나오면 후보로. 추천이 됩니다. 김 교수님 이분들의 면면이나 네. 당선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만약에 1열 세대에서 열다섯 석의 비례대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한두 석 정도는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금 현재 지지율이 한어이십에서30% 정도 되면은 한열 석에서 열한 석 정도 가져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강원도 인사가 두세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진보 쪽에서는 최소한 세에서 다섯 개 정도의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을 민주당의 위상정당과 또 어, 조국혁진당의 후보자들을 네. 강원 연고로 분류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강원 연고성이 강하지는 않아요. 아, 그 저분들을. 네. 어, 만 저분들 중에서 당선되신 분이 있으면 강원 연구성을더 갖게 하기 위한 또 강원에 대해 강원의 이익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견인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열심히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같이 도민들이 끌어안아야 되겠죠. <laughs> 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돌풍 비례대표 강원 인사 국회 진출은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두분 이슈와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황전 의원님. 아, 저는. 어, 오늘이 이더 인사이드 우리 이슈워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날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앞으로의 느낌을 다 담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라는 네. 이슈워드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참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아, 국민들 보기에 도민들 보기에 참 부족한 것이 네.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라는 이슈어드로 네. 어, 정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저는 득중득국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중을 얻으면 나라를 네. 얻는다는 뜻인데 결국 대중을 얻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에,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자가 물리학이나 윤리학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중의 마음을 얻는 자 금패지를 딸 것입니다. 네. 이슈도 잘 들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나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인사이드 시사인 이슈가 오늘 방송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어요. 황영철, 김영식, 김영식, 황영철 두분 고생 많으셨는데 두 분의 해박한 지식 또 명쾌한 <laughs> 분석 덕분에 정치를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큼 좀 아쉬워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인사 말씀 좀 전해 주실까요, 황전 의원님? 뭐 앞서도 소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정치 현황과또 도정 현안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좀더 이해가 되고 또좀더 좋은 방향을 어,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네. 노력해 왔는데 어, 많이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더 크게 함께 가는 모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네.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네. 저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했는데요. 어, 나름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방송에 임했습니다. 혹 생각이 달라 불편하셨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제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고 어,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번 떠나보내는 오늘은 특별히 더 인사이드 제작진을 대표해서 제가 이슈어들을 준비했습니다. 회자 정리 거제 필반입니다. 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황영철 전국회의원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고생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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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충분이었죠. 어, 극단적 대립 표모가 판치는 우리 정치권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줬으면 합니다. 3월 20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이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정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